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충북도에서 도의원들이 물난리를 뒤로하고 유럽으로 외유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쥐인 레밍 같다고 비하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난리 당시 충북도에서는 폭우 속에 무너진 도로 보수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과도한 업무를 하던 50살의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8박 10일 유럽 여행이 그렇게 급하던가요? 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도 거부하고 수해 현장에서 1시간 봉사를 하셨다고 자랑을 하셨다는데 아무래도 진짜 삽질만 하신 것 같죠?